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던지면 예, 예. 이렇게 부록의 아빠들이 육아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맨날 피곤해요. 저희 남편은 정답. 너무 눈이 항상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럴까? 나는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의 무한 에너지와 대비되는 네. 저질 체력. 아, 그리고 이거는... 다크서클 많이 내려와 있고 항상 초점 잃은 네. 눈빛. 아, 사실 슬프지만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육아는 그래서 체력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체력전에서 당당히 승리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두 아이를 키우는데 바로 배우 지성 씨입니다. 어허. 자, 지성 씨의 동료 배우인 이보영 씨와 2013년 결혼해서 2015년에 딸, 2019년엔 아들을 얻었습니다. 둘째를 품었을 때 당시 나이가 42살이니까 이 부록의 아빠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네, 아이가 이 하나도 아니라 둘이니까요. 체력도 두 배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지성 씨가 이 가정을 꾸린 후로 체력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하루를 쉬어도 가족들과 온전히 같이 보내려고 한다. 이 말인 즉, 개인 시간 없이 일 혹은 육아로만 365일을 채운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체력 단련이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집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력이 두 배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10배가 필요합니다. 맞아, 맞아. 아, 왜냐하면 아까 둘을 키우면 네. 둘만 키우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둘이 또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그 에너지 같이 하려면 맞아. 한 10배 정도 네. 힘들다.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우리 지성 씨의 체력 단련 비법. 아니, 뭐 저도 배워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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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는 체력정이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지성 씨의 체력 단련법 영상으로 보시죠. 마라톤? 달리기를 하시는 거야. 밑에 근데 34km 지점이었습니다. 34km?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피로감을 좀 급격하게 오케이. 갑자기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체력에는 운동만 한 건 없죠. 네. 맞아요. 근데 따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마라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하시다. 네. 기본적으로 42.19 틀리려면 정말 탈 인간급의 그치. 지구력 그리고 네. 끈기 와, 의지가 필요한데 늦어도 5시면 일어나서 러닝으로 잠을 깨운다고 하는데 진짜 나는 똑같다. 아, 근데 나는 8시에 자서 6시 일어나거든. 근데 지성 씨는 일어나서 러닝을 한대잖아요. 어? 그 일어나서 뭐 하세요, 오상진 씨? 저는 일어나서 야구를 보시잖아요. TV를 틀죠. 아이고 참나 이게 문제네. 이게 달리기를 하고 메이저리그 봐야 되니까. 아, 네, 이제 반성해야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운동 말고 다른 좀 체력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또 있습니다. 지성 씨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즐겨하던, 좋아하던 두 가지를 딱 끊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이 결혼 전에 지성 씨가 힘든 시절을 술로 버티기도 할 정도로 아주 애주가였는데요. 또 연예계 대표 애연가로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생긴 후에 이 모든 것을 딱 끊었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술 먹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 우와, 멋지다. 그 참는 거 있어. 와이프도 더 오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결혼할 때 좀 건강한 모습도 이렇게 있고 지켜봐 주고 싶은데 아빠가 되게 건강해야지 그래서 좀 뭐라도 가족들한테 해주지 기본적으로 지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정에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지성 씨의 이런 친근한 성격은 원래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워낙 잘 챙기고 특히 아내에게는 아주 스윗한 남편으로 유명한데 자, 이 스윗함 휴대전화 저장명을 보면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지성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보영 씨의 이름은 울초색미입니다. 울초색미? 뭐야? 찾아서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우리 초섹시미녀? 많이 접근을 했어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 근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울트라 초절정 섹시 미녀. 아하. 와.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울초생미 이보영 씨. 이거를 근데 이제 오피셜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어머나. 마음속에만 갖고 있어 아무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별명을 붙여 줄 정도면 아이들 이름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지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이름은 궁금하다. 아이들 태명이 또 특별하더라고요. 첫째 아이의 태명은 보배였고 둘째 아이들 태명은
보아였다고 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 태명일까요? 보배는 보영 베이비고요. 그러니까 보영 아기의 줄임말인 거죠. 이 아이들의 엄마인 이보영 씨에게 정말 초점이 정확히 맞춰진 태명인 것 같습니다. 어머 근데 이거 너무 스윗하다. 소배, 소배. 끼지 마세요. 소영 베이비. 소아. 아, 배 끼지 좀 마세요. 왠지 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소배. 또 일은 일대로, 또 육아는 육아대로 모든 것을 또 완벽하게 해내려다 보면 힘든 순간 없었을까? 또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분 스스로도 우리는 권태기를 이 겪을 새도 없이 달려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정과 커리어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제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각자 뭐 좋은 작품에서 열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코미디계 정격왕, 과연 누굴까요? 그까이 거 대충 닦어. 그까이 거 대충 아니고요. 제대로 해낸 와. 코미디언 장동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연애, 결혼, 그리고 두 번의 출산까지 걸린 시간 단 2년 반이었는데요. 진짜 빨리 했다. 장동민 씨는 2021년 여름 지인과의 만남에서요. 이 6살 연하의 주얼리 디자이너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날 바로 연애를 시작해요. 이미 빠르죠. 이미 빠른데 두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해요. 이것도 굉장히 빠르죠. 2021년 겨울에 100년 가약을 맺고요. 이듬해 여름인 2022년 6월 43살의 나이에 첫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네. 둘째 출산도 빠르게 이어졌는데요. 올해 1월에 45살의 나이에 등남을 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남들 정말 몇 년에 걸쳐 하는 일을 진짜 일사천리로 네. 잘 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동민 씨의 직진남 면모가 큰 역할을 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첫날에요. 장동민 씨가 아내가 약속 장소에 등장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띡 하고 반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매일 아내가 일하는 주얼리 샵에 출근을 해서 아내 일을 도왔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해요. 어머. 사랑하는 나의 유진이에게. 어머 진지하시다. 와. 우리 유진이 표정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웃음이 난다. 아 눈빛이 아주 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나와 결혼해 줄래? 와. 야 제대로 하셨네. 이제 밝아지네. 어머! 뭐야 차? 와. 세상에! 프로포즈로 차를 또 저렇게. 야, 네. I love you가 있네요. 어머 세상에! 어머머머머. 앞으로 어? 센스쟁이. 너 혼자 잘 타고 댕겨. 그렇지? 감사합니다. 야,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신 거군요. 이벤트를 제대로 준비했네요. 네. 네. 자 저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장동민 씨 입장에서는 보다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을 꼭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위한 약속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결혼 후에 지켜야 할 나름의 규칙들이 정리돼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 하나 말씀드리면 머리카락 말려주기입니다. 이 장동민 씨는 결혼 전에 아내가 머리카락 말리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여자들은 보통 여자 머리카락이 기니까 말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앞으로 머리카락은 평생 말려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현재까지 이 드라이어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해요. 머리 매일 감잖아. 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네. 거죠. 이 장동민 씨 SNS를 보니까 아이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정말 사랑꾼 아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첫째 딸 지우 양의 손톱을 처음 잘라준 날 딸이 크면 신기할 것 같아서 포장해놨다. 엄마는 극성이라지만 이라는 이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고요. 12개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인생 5개월 차에 가지고 논다.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다라고 적기도 하고요. 아무도 안 믿지만 10개월에 장난감 정리를 스스로 한다든 진심을 꾹 꾹 눌러 담은 이 딸 자랑 주전 멘트들로 SNS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저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기록들 보면 너무 신기하고 정말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훗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빠의 노력과 정성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네.